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. 자,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석박지 만들었었죠. 석박지 양념이 남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만들어서 남으신 분들은 오늘 또 대파김치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대파김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우선 대파를 먹기 좋게 썰면 돼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반을 갈라가지고 썰어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썰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썰어가지고요. 믹싱볼에다가 담아서 준비를 먼저 해주세요. 그러면 통째로 그냥 썰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썰어가지고 믹싱볼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. 뭐 간단합니다. 이제 양념 만들면 돼요. 양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믹서기 준비해 주시고요. 양파, 그 다음에 대파, 그 다음에 찬밥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. 좀 얇게 썰어가지고 믹서기에다가 전부 다 넣겠습니다. 대파도 이렇게 해가지고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믹서해주시면 돼요. 됐고요. 여기에 이제 양념장 300g을 넣어주세요. 종이컵으로 2컵 정도입니다. 넣고 종이컵을 잘 묻혀주시면 돼요. 그리고 대파김치도 그냥 드시면은 좀 매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온에다가 숙성을 요즘 같은 날씨에 하루 정도, 뭐 하루 반나절 정도 숙성을 살짝 익혀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버무려서요. 그리고 익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요, 요것도 이제 물이 좀 생기거든요. 그럼 물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밀대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대파김치도 이제 완성됐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석박지 양념 가지고 우리 대파김치 또 오늘 한번 또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